자, 인증 안 보이구나. 자, 오늘 제가 지금 한 작업은 자동차 이제를 만들기 위해서 한번 밑그림을 한번 구상해야 됩니다. 밑그림. 일단은 축, 기본 축 프레임을 제작하기 위한 밑그림을 대충 사이즈나 프레임 사이즈를 뽑기 위해서 지금 앞바퀴 축하고 뒷바퀴 축, 뒷바퀴 축을 이제 위치에다 한번 놔보는 거예요. 여기 양쪽에 바퀴가 달리고 얘도 바퀴가 달리고 바퀴 축이 이제 일자로 똑같아야 되겠죠. 여기 축하고 저쪽 축하고. 제가 얼굴이 안 보여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바퀴, 뒷바퀴 축이 일자로 돼야 되고 뒤쪽도 일자로 돼야 될것 같고. 제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거는 그렇게 크지 않게 만들려고 그래요. 너무 이게 큰 거보다는 그냥 그 자동차의 원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 않는 전동 카트를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이게 하나 있어요. 뒤에도 이게 충격 흡수가 이렇게 될수 있도록 이렇게 고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 프레임은 이렇게 큰 프레임이 하나 가고 이 안쪽으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프레임 용접할 수 있게 요만한 프레임 이런 식으로 크기가 제작이 돼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총 뒤쪽에 얘가 이제 경첩에 달려서 이렇게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게 일단 요 450에 이 폭이 660 정도로 가려거든요. 왜냐면은 여기에 바퀴가 달리고 그냥 한 프레임 크기를 요 정도로 해서 요 정도 크기로 해서 이렇게 하나 짜고 그 크기가 지금 한 거의 660. 너무 이쪽까지 하면 모양이 안날것 같아요. 그래서 660 정도로 해서 이렇게 크기가 하나가 가고 또 여기서 650 정도 650에 크기 프레임 하나 가고 그리고 여기 뒤에는 650 공간에 여기에 이제 의자가 이렇게 사람이 탈수 있는 의자 시트가 이렇게 딱 된다고 보시면 의자 시트가 될것 같고 여기에 핸들이 달리고 이게 지금 앞바퀴는 이게 지금 이런 장치가 있기 때문에 서스펜션인가요? 이 장치가 있기 때문에 프레임이 이렇게 크면은 만들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안 되고 이렇게 들어와서 얘를 용접시킬 수 있게 한 요만한 높이에서 또 얘를 용접시킬 수 있는 거 작업 하나 또 요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작업 하나 해서 구조가 될것 같아요. 기본에서. 프레임은 뭐 30에 30 각파이프를 쓰거나 30에 50 각파이프 뭐 40에 40 각파이프를 쓰면 될것 같고 요 정도 크기는 한 30에 30 각파이프를 써가지고도 제작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크기가 크지 않기 때문에 이게 축이 길지 않기 때문에 30에 30으로 써도 뭐 프레임 모양을 자동차 모양을 만들기 위한 뭐 어떤 그런 작업이라 그러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30에 30. 뭐 30에 50을 쓰면 이제 야외에서 이제 막 타고 다니고 이럴 때좀 아무래도 프레임이 튼튼하니까 좋을 수 있겠죠. 프레임이 좀 든든한 거. 오늘은 이렇게 구조를 한번 이렇게 그려보는 거. 이렇게 구조를 한번 그려보고 물론 이렇게 구조를 그렸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고 실제로 만들어 보면은 뭐 너무 그 시트 자리가 너무나 좋거나 아니면은 핸들을 이렇게 조작하는데 너무나 가슴 쪽에 붙어 있거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시행착오를 거쳐가면서 프레임을 하나하나 그냥 만들어 보면서 조금씩 넓히고 조금씩 좁힐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뭐이 정도 크기의 사이즈를 한번 해서 작업을 진행을 하면은 일단은 큰 프레임을 만드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렇게 밑그림을 스케치하는 작업.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도면으로서 스케치를 하는 게 아니고 그림으로서 스케치를 하는 게 실제 이렇게 바닥에다 실물 사이즈를 가지고 대충 뭐 크기를 이렇게 이런 이 초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리고 여기는 볼트 구멍 볼이 빼고 이렇게 뭐 이런 모양을 잡아줘도 되겠지만은 굳이 모양을 잡고 싶다면 그냥 일자를 해서 요만한 크기 여기는 경처 여기도 경처 스테이션 요 부분이 시트 의자 네. 요 부분이 뭐 핸들 핸들 풋에서 이렇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조향장치 조향장치 왜 거꾸로 되겠지? 아, 조립이 거꾸로 되겠구나 조립이. 네, 이렇게 조향장치 이렇게 핸들 조작시킬 수 있는 핸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바퀴 달고 그리고 나서는 뭐 이제 모터 구동시키는 거 그렇지. 이 프레임에다가 이제 프레임에 모터를 고정시킬 수 있는 어떤 철판이나 어떤 고정장치를 만들고 체인을 걸어서 하는 작업 이렇게. 이런 것을 구상하는 그 밑그림 스케치를 오늘 해봤다고 생각합니다. 보고 아 문제는 뭘까 이게 어떤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리고 뭐 이쪽에다는 악셀레이다 밟을 수 있게 악셀레이다 악셀레이다 이 설명은 하나씩 해가면서 이렇게 만들어가면서 악셀레이다 악셀레이다 밟을 수 있는 자리 대충 여기서 이제 폭을 느껴보는 거예요 감으로 이 정도 크기로 악셀레이다 그리고는 필요에 따라서 나중에 이제 액세서리 같은 게 이제 여기는 뭐 지금 라이트가 네 개 있는데 이렇게 프레임을 하나 질러서 앞에 라이트 모양 이러면 뭐 그냥 기본적인 자작 그 자동차 만들기 구조 정도는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여기에 달리고 뭐 배터리 위치를 지금 배터리는 좀 소형을 썼는데 이 뒤쪽 의자 뒤쪽으로 해서 뭐 배터리가 지금 12A짜리, 12V짜리 4개를 연결할 건데, 배터리를 넣을 자리, 배터리를 넣을 자리도 확보해 줍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드립니다.